썰언니는 남자 시절 때 디스포리아는 있으셨어요? 저 있죠. 디스포리아가 뭐냐면 내 몸에 대한 거부감이거든요. 성별 불일치감. 있죠. 그래서 이제 TV를 보는데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 고환이 안 좋다는 거야. 남자한테 그렇게 안 좋대요, 환경 호르몬이. 고환이 타격을 입는데. 그래서 저거다. 타격을 입히자. 네, 타격을 입히자. 중학교 때 환경 호르몬 어떻게 만들어내나 검색해봤더니 그 당시 이제 그 전자레인지 전용이 아닌 플라스틱에 물을 넣고 데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대요. 몸을 망가뜨리더라고. 그거 마시고. 저 옛날에 딸기우유 먹으면 가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먹고, 율무가 남자 몸에 안 좋다고 율무차 먹고 그랬던 거 같아. 맞아요 진짜. 그랬어. 그리고 스티로폼이 뜨거운 불, 그러니까 스티로폼에 본 적은 없는데 거의 저런 거. 와, 4차원이시네요. 그런데 아니 그, 그때는 뭐, 모르니까. 모르니까 또 중학생이면 애잖아요. TV에서 뭐 남자한테 위험하다 하는데 저거다. 저거다. 난 위험해야만 한다. 유튜브 하시는 분들 방송 이렇게 보면은 각자마다 색채가 있잖아요. 근데 나살님은 너무 지적이시고 약간 나는, 그 뭔가 이렇게 족 뭐라 해야 되죠? 족? 아니 뭐라 해야 되죠? 약간 설명을 조곤조곤 이렇게 되게 똑부러지게 잘 알려주시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사실 오늘도 딱 만나면 제가 약간 또 텐션 높은 사람이랑 있으면 텐션이 막 올라가고 서 약간 휘몰리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. MBTI 그러면 잠깐만요. E S F P 어떻게 그렇게 다 반대로 왔어? 아, 그 뭐야? 반대예요? 아니 나는 처음에 딱 두 개 틀렸을 때 나머지는 하나를 맞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만 아 그래요? 네, 다 틀려가지고 놀랬어. 그럼 IN 엄청 전문들 같았지만 1도 안 맞아? 이러면 정답. 아니 어떻게 다 틀리지? 그니까 진짜 놀랬어요. 대단해. 속으로 더워. 얼굴 다 대부분 하나를 맞춰주시겠지? 이러는데 다 틀려가지고 얼굴 배가 보이지.